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러시아군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 수립과 키이우, 하르키우, 오데사 및 주요 우크라이나 도시의 장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계획은 3월 말까지 유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선전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몽진 거부로 러시아군은 이러한 초기 목표 달성을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목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우폴을 함락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 전체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진격축을 더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병력을 재배치하고 우크라이나 동부로 남아있는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에만 병력을 집중하고 북부, 남부 전선에서는 병력을 집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크렘린은 유리한 휴전 협상을 모색 중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물론 모든 협상안을 크렘린에서 거부 중이긴 하지만 러시아가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패전은 곧 국가 지도자의 죽음과 같기 때문에 이걸 막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는 초기 작전의 목표 실패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겠죠. 키이우 주변과 우크라이나 북동부에서 러시아군은 재편성 및 다른 진격축으로의 추가 재배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키이우에서는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병력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키이우 북서쪽과 동쪽에서 상당한 영토를 탈환했죠. 우크라이나군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도 빠르게 진군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대부분의 병력을 보전한 채 성공적으로 철수한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에게 받은 피해가 너무 커서 이 병력이 즉시 투입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몇 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부차, 호스토멜, 이반키우 등 작은 마을이나 주요 거점을 모두 탈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키이우 전투에서 최종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모두 탈출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반키우를 점령한 데 성공하면서 큰 포위망을 형성했는데 이곳에 러시아군 1만 명이 갇힌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위망을 더 강화하되 체르노빌 지역까지 진격을 하면서 추가 공세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만 명을 포위한 데 성공했으니 이것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쓰거나 1만 명을 모두 포위 섬멸시켜 전쟁의 우위를 점하는 데 노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부 지역에서도 반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갑 부대는 체르니우의 포위망을 무너뜨리고 러시아군을 브로바리에서 완전히 몰아낸 뒤 노바 바산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부로 밀어내며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있죠. 이 병력들도 키이우와 마찬가지로 수미에서 오는 우크라이나군과 연계하여 포위 섬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와 이지움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측에 있는 러시아군은 도시를 점령하려는 노력을 포기했습니다. 이곳 러시아군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기계화 부대를 잡아두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기계화 부대가 우크라이나 동부로 넘어가는 순간 자칫하다가 러시아군이 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남동쪽으로 이동하여 루안스크주에서 러시아군과 연결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인데요. 러시아군은 최소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지움을 점령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부 우크라이나군에게 격파를 당했죠. 다만 4월 1일에 이지움이 함락이 되는 바람에 루안스크와 이지움이 이어지기 직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고 우크라이나군을 방어진지에서 몰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움에서 20-30일간의 방어를 해준 덕분에 하르키우를 포위하는 것도 막아냈고 러시아군의 작전도 모두 틀어지게 만들었죠. 이는 이지움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동부군을 완전히 포위 섬멸시키고 돈바스 지역 전체를 점령하려는 계획의 일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미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까지 돈바스 지역으로 가게 되었으니 이지움 인근에서 상당히 큰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이지움 인근을 중심으로 러시아군을 막아내려는 노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지움을 다시 탈환해야 하고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를 몰아내 루한스크주와 이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아내기 위해 포격 등으로 묶어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속해서 포격을 가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그 사이에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으로 영토를 이을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패전만 이어나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총 7건의 전투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모두 격퇴가 되었습니다. 탱크 3대, 장갑차 2대가 격파되었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루안스크 주에서는 러시아 공세 작전이 포파스나와 루비지네를 중심으로 도네츠크 주에서는 마린카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모두 키이우와 호스터멜, 이르핀과 같은 간문 도시 성격이 강한데요. 이곳을 뚫어야지 주요 거점 도시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하려고 안간힘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더욱 병력을 강화할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격퇴되고 있는 이유가 시가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끊임없이 시가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전 내부까지 들어오게 되면 곳곳에 있던 건물에서 총알 세례가 날아와 포위 섬멸되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이 지역의 건물을 싹 없애지 않는 이상 이러한 러시아군의 피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제58 제병연합군의 부대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곧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1일 마리우폴 중부에서 계속 진격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3월 31일 현지 시간으로 자정에 우크라이나 제36 해병 여단들이 아직도 마리우폴에서 방어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을 계속해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리우폴이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었던 터라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의 전선이 유지될 수 있었고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승전이라도 한다면 상당한 지분은 이 마리우폴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우폴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군은 많은 사상자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 부대들이 다른 전선에서의 추가적인 공세를 나설 것 같지도 않습니다. 헤르손을 중심으로 한 남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가까운 장래에 공세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은 낮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부터 헤르손 주변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겁니다. 일단 보급선도 너무 길고 당장의 공세 작전을 펼칠 만한 전투력이 없기 때문에 방어를 우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헤르손에서의 민심 확보도 실패를 해버려서 여기서 공세를 해버리면 앞뒤로 포위가 되어버리는 형국이 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헤르손에서 반격을 성공했는데요. 여러 마을을 탈환하였고 러시아군은 크리프이리 남쪽으로 밀었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미콜라이오에서 러시아군의 제한적인 공격이 있었으나 모두 격퇴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헤르손 지역에 인민공화국을 설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를 성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헤르손을 뚫어내고 멜리토폴로 진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